자, 최근 촛불집회 논란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촛불집회 참가하는 분들 중에 새로운 정당을 이제 창당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윤석열 퇴진집회에 동의하는 누구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막을 권한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촛불행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명확히 얘기하면 촛불행동이 창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대의 여러 가지 의견, 그러니까 창당을 반대하는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요 얘기만, 그러니까 나머지 의견은 사실 좀 뭐 우려나 이런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면 우리가 분열이 되고 민주당 표를 갈라먹기 때문에 국힘당 당선에 일조하는 배신자 세력이다. 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국힘당이랑 이런 게 다 청산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당 그때 만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민주당에 먼저 몰빵을 해주고. 이런 의견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분열된다 그러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쵸. 촛불 세력들, 민주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 표가 나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지했던 표가 나뉜다는 자, 거죠.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세력 지지하는 국민들의 분열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가 한 30% 나오나요? 지금? 요즘 네. 지금 30%. 그리고 국힘당 지지가 한 20몇 퍼센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무당층 네. 이런 사람들도 많죠. 한 30% 나와요. 예. 그럼 목표가 뭡니까? 이제 사실 국민 통합을, 국민들을 단결시키려는 목표가 그 모두를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만이 아니라 당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국힘당을 지지하지만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까지 네. 다 포함해서 반윤 전선을 만드는 게 목표 아니에요. 네. 그 세력이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분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이 저는 여러 개 있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열렬하게 그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 지지하면 되는 거고 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네, 촛불에 참가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당들을 지지하겠죠. 뭐 진보당이든 뭐 정의당이든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도 또 마음에 안 가면 또 다른 정당을 만들 거고. 그럼 그런 정당들이 다 만들어져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이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던 국민들까지 더 끌고 오고 또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고 왔다. 그러면 국민들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단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크게 커지는 더 크게 거죠. 커지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라는 집단을 민주당 지지 국민으로 딱 한정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네. 과도한 걱정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전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진보 정당의 굉장히 우호적 태도를 가졌던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네.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그 당이 이제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무슨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때 박근혜 막 탄핵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거기 가서 연설하더라고요. 뭐 거기서 찬조 연설, 지지 연설 그러면서 와 뭐 이제 축하한다 이런 정당 계속 더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랑 힘을 합쳐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주로 어머니들이었는데 여성들.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어머니들 당 만들고 네. 청년들은 청년들 당 만들고 네. 막 만들어서 민주당 말고도 이런 많은 정당들이 네. 나타나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그게 저는 제일 맞는 판단이라고 봐요. 저 약간 설렜어요. 그런 당이 맞아요. 사방팔방당 어때? 진짜 사방팔방 다 해야 될 때인 거죠. 방방공공당.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분열해서 네. 막 이제 개나 소나. 정당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정당 네. 쉽게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당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네. 배관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만드는 걸 싫어했다고요. 특히 진보정당 같은 걸 되게 싫어했다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보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본 거죠. 더 큰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집회에서 그런 장면도 있어요. 나는 보수 야당으로 만들 테니까 합리적인. 자기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보수 아닙니까?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노회찬 씨나 뭐 심상정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보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정당을 열심히 만들고 서로 선의 경쟁을 하고 견제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면 그건 이제 결사반대해야 되겠지만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또 개혁을 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는 길이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진보 정당의 일부 표 때문에 졌다. 정의당 사건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심상정이 사퇴를 안 해서 단일화를 안 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선거를 넘겨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경험들이 곧 몇 번씩 나는 있잖아요. 나는 너무 고민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국민 이분들이 창당을 하고 여러 정당이 생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옛날에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연합을 했을 때입니다. 정의당처럼 배신 때렸을 때가 아니라 연합을 해가지고 그 뭐랄까 그 당시에 단일 후보를 냈나 그래요. 당은 살아있대. 민노당이 최고의석 냈을 때 있죠. 네, 지지율 네. 치솟고 네. 그때 단일 후보 냈어요. 합의하에. 네. 그때는 불리한 상황이라서 민주당도 큰 양보를 했었어. 네. 근데 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대승을 하고 진보당의 지지율도 확 올라갔어요. 윈윈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식을 했잖아요. 독식을 했어요. 못되게 굴었거든요. 단일화도 안 해줬거든요. 정의당도 그래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 우리 뒤통수 쳤다. 저놈들이 이제 조금 국민적 지지를 얻더니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도 그럼 우리가 너희를 왜 도와주냐. 그치. 뭐 이런 이제 입장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감정의 골이 생기는 데는 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정당들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연합전선을 핀다면 네. 단일 후보 낸다면 저는 압승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때 되면 국민들의 바라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붙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아 그런 날 또 왔으면 좋겠다. 곧 오지 않겠나요? 네. 네.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가진 한계는 국민들이 인식을 했고 윤석열 퇴진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정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냐 뭐냐 이런 네. 이제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요 얘기만 이제 다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그 궁금하신 의견들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진